디지털 월드에서 온 생명체입니다. 디지몬도 생명체예요? 반갑군. 적어도 말이야. 네, 턴 시작 시 용기를 이었습니다. 일막 보스를 클리어한 후 용기의 문장을 60%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뭐야, 왜 가차요? 90% 이하일 때 용기를 6 소모하여 진화합니다. 피해를 8 주고 화상을 1 부여합니다. 화상은 매턴 불타올라 최대 체력의 10% 데미지를 받습니다. 뭐야, 체력댐도 있네. 수비 왜 방어사인? 타격 수비 한 칸씩 일식 약하네. 오불 매턴 시작신지 종료신지 안 적혀있네. 시작시다. 체력을 4 회복합니다. 그 카드 비용의 3배만큼 용기를 넣습니다. 피해를 8 주고 용기를 이었습니다. 용기를 이었습니다. 메탈 그레이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카드풀에 나와? 피해를 8주고 약화를 구현합니다. 아니, 못 쓰는 카드를 왜 카드풀에 넣어놨어? 와, 대단원. 심지어 기본 카드도 보상에 나오네.
네가 20인데 쓸데가 없네. 뚱땡이 퍼시 안 되네. 약분.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미쳤는가 보다. 모든 용기를 잃고 이번 턴 동안 그만큼의 힘을 얻습니다. 인공물 마렵게 하네. 용기가 부족해. 쫄보 같은 대사네. 흘려보내기랑 도약이 합쳐졌어.
뭐야, 왜 쪼그라들었어? 너프된 마무리. 다들 꼬라자고는. 아니, 보스 유물 꼬라자고는. 이거 힘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거 모승천입니다. 디펙트였으면 20승천 깼는데 크크. 그야 디펙트는 되지. 아니, 근데 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임. 진화 카드 어디 갔어? 진화가 안 나오는데? 아, 저기. 아까 나왔을 때 안 썼구나. 진화 빰빰빰빰빰빰빰빰 엘리트나 보스와 싸우고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빰빰빰빰 안녕하세요. 야, 뭐야 이거. 체력이 25% 이하일 경우 페널티 달린 발놀림이잖아. 뭐야? 10% 해봤는데. 진화 제거하면 진화도 못하는 거야? 골 때리는구만.
초진화 언제 하냐. 꼬리 휘두르기. 주술이야. 코스트 거제 지났네. 어떡하냐. 진화 약화랑 화상 건다. 궁진 왕발톱. 아 용기가 부족해. 이렇게 용기가 없어. 한속 조개 와서 용기를 3 소모합니다. 피해를 8주고 약화나 취약 상태라면 2 더 줍니다. 12 피해를 주고 용기를 4 얻습니다. 진화하니까 다 세지네. 용기 모습. 왕발톱 용의 콧물. 용기를 3 소모합니다. 공격 의도를 가진 적 하나당 방어도를 4 얻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코스트 파워 카드야. 저런 카드는 못 써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마격. 적이 하나만 존재할 경우. 적이 하나만 존재할 경우 조건이 너무 너무 까다롭다. 누르기. 체력을 3 잃습니다.
피해를 13주고 2장 뽑습니다. 본멜 타격이 좋긴 하지. 아이, 체력을 3이나 잃어버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카카! 역병기사. 아니 크크 무슨 모드캐가 투팩트보다 구리냐고 르 크크. 디펙트가 너무 강한 걸지도. 디넘강. 용기가 부족해. 용기만 있으면 잡는다. 용기 무쇠. 협력. 협. 마격. 메탈그레이 몬 전용 카드란데 지금 무슨 몬이지? 안녕하세요. 전 요정의 척추예요. 허리 키라는 거 아니니까 계속 부정하게 계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땡큐. 한 번 더 지나면 못 쓰는구나. 아이, 허리 맘대로 해도 돼 그냥. 응? 병원에 돈 다 때려부어. 그냥 용기가 부족해. 이게 용기가 없네. 용기래기.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슈퍼 겁쟁이들의 쉼터. 적 하나에게 피해를 13줍니다. 적이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2배로 줍니다. 이상한 얼굴.
적의 공격을 1회 막아줍니다. 와, 버퍼. 진화 다시 해도 돼요. 테이라 제발. 알아서 센스 있게 진화하자. 날아서 팔팔해. 똥카드 지워서 다니던. 엘리트 없으면 진화도 못해. 진화하게 엘리트가 좋아. 공룡이 돈도 쓰네. 협, 협, 협.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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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격. 친구의 가족. 아니, 친구의 가족인 건 알겠는데 밑에 불은 뭐야? 메가파이어 몇 댐이나 들어가지? 99딜. 메가파이어만 써도 좋겠네.
초진화 초진화다죠. 궁진 미치겠네 이거. 아니 마격이 자꾸 타이밍 썼다고요? 아이 깃발. 마격 타이밍만 잘 잡히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까까 마격 타이밍이 자꾸 쓰레기가 잡혀. 왜 이렇게 약해? 향로 그래서 마격이 나왔었는데. 완전체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화 치약이 돈을 보여합니다. 아구몬 법규 날리는 카드는 없나? 용기가 부족해. 매턴 용기를 잃었습니다.
짤랑짤랑짤랑. 용기가 부족해. 쓰기 힘든 카드가 되게 많다. 모드캐 약한 것들도 많은데 차라리 센게 낫습니다. 체력 마이너스 5. 심장에 도달했다. 아이 풀피 안되고 마이너스 5 됐어. 아씨 접수. 스무장. 티나 좀 시켜줘.
테이라, 테이라. 테이라 공발을 해야겠니? 치다 시켜달라고. 아구몬으로 창방이랑 싸우는 거 너무 빡센데요. 우리 테일이 뭐냐? 아 이거 솔직히 테일이 차이다. 인정? 어 인정. 아니 체력 59인데 왜 안되냐고. 왜 왜 안돼요? 아 용기가 없었구나. 영웅들이 언제나 용기 지나지.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냈을 뿐. 아, 그거 진화 좀 합시다. 아, 창방에서 다시 진화해야 되는 게 너무 애가임. 지금 왔는데 디지몬 머인 고래 섭외 능력 미쳤네. 키키키에 섭외 능력 미치긴 했지. 디펙트도 섭외를 했는데 아이 거지 같네 진짜. 디펙트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비지문. 드디어 마쳤네. 궁진. 궁진, 궁진, 궁진. 궁진. 뭔가가 날 괴롭게 해. 아씨. 혹 때려다가 혹 붙였네. 향로 맞춰야 돼. 파워카드 이거 쓰레기이긴 한데 넣어야 될 게 알약 봐야 돼. 아 왜 저 톤에 나오는 거야. 아 예 선천성이구나. 저쪽에 나올 수 밖에 없네. 왜 선처님? 네, 이러면은 3종 디버프 못 풀잖아. 전자의 돌이라서 딜이 남아있네. 아이 거지 같은. 아씨 아 그럼 졸라 약해. 졸라 약해. 하. 똥카드 너무 많은데. 진화했던 횟수만큼 적 하나에게 3의 피해를 준다. 조고 어찌하여 머리만. 진화 퇴화 띵목 찍먹댁도 있네. 선생님, 제 경험상 이 캐릭은 KSTS에 적합한 캐릭이었습니다. 머폭발이라는 사기 카드도 있었습니다. 적 하나에게 15의 피해를 줍니다. 이 공격으로 적을 처치하실 경우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0코스트 만들면 되잖아. 카드를 0코 만들면 되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공략법이 생각났어요. 프리즘을 먹고 방미를 하는 거예요. 역시 프리즘. 어접수. 카드 언저리 얘네들이 좀 많은데. 여기까지 합시다. 이건 좀